손학규 대표가 호남 기반 야3당의 통합을 거부하면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당 해체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당으로 이적을 희망한 비례대표 의원 9명이 셀프 제명됐고 호남 지역 의원 4명과 나머지 비례대표들도 조만간 탈당하거나 거취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의원총회에서 탈당을 희망한 비례의원 9명의 제명이 결정됐습니다. 제명된 의원들은 안철수계 의원 5명과 미래통합당으로 갈 의원 1명, 가칭 민주통합당에 동참할 의원 3명 등입니다. 17석이던 바른미래당 의석수는 8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기 생각과 또 가치를 따라서 새로운 정치 무대에 들어오기 위한 과정과 절차를 받겠다고 제명을 요청하기 때문에 제명을 해드린 것이 인간적인 도리에 맞고 남은 8명 의원 중 호남 지역구 의원은 4명, 비례의원이 4명입니다. 지역구 의원인 박주선, 김동철, 주승용 의원이 추후 탈당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남은 의원들도 조만간 탈당 여부를 결정하는 등 거취 확정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추후에 논의해봐야죠. 그것은 또 대한신당과 민주평화당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한신당에서도 또 민주평화당에서도 합의 통합 여부가 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박주선 바른미래당 통추위원장과 유성엽 대한신당 통추위원장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대한 설득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 대표를 설득하기 위한 막바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되돌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중도와 실용을 앞세워 창당된 바른미래당이 사실상 2년 만에 해체 수순에 접어들었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지입니다.